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행복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돈을 쓰고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결국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쟁쟁한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돈 쓰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해볼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돈으로라도 행복을 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돈 쓰는 방법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명품 살 돈으로 여행을 떠나라. 돈을 물건 사는데 소비하지 말고 경험을 사는데 쓰면 몇 갑절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감도 훨씬 오래갑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거나 비싼 물건을 샀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특별함은 이내 사라져 식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과 같은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가 사줬던 그 비싼 물건을 떠올리며 행복해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 가족이 함께 갔었던 여행, 캠핑, 물놀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하겠습니까? 나중에 커서도 그때 일을 그리워하며 행복해할 겁니다. 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행여 그때의 이야기라도 나온다면 모두가 자신들의 추억담을 꺼내놓느라고 아주 정신없죠. 함께 여행 갔던 그 시간도 재밌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만 해도 또 행복해지니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고 싶다면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타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남을 도왔다는 뿌듯함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게 꼭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굳이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부담스러운 다짐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감을 위해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적은 돈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기를 심리학자들은 추천합니다. 자비는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업가들이나 연예인처럼 몇천만 원, 몇억씩 기부를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만 원, 이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도움으로 인해 누군가가 위기에서 벗어나 생활을 안정되게 꾸리고 가족들을 지켜내고 또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자랑스러울 게 분명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세 번째, 자동차를 사지 말고 차라리 속옷을 사라. 한 번에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보다 작지만 소소하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더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값비싼 자동차의 안락한 승차감도 또 비싼 차에서 내릴 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내리는 그 뿌듯한 하차감도 이내 익숙해지면 별게 아닌 것처럼 무덤덤해집니다. 이렇게 돈을 쓰기보다는 아, 대체 이걸 입을 수 있을까 싶은 야한 속옷을 사본다든지 형형색색 예쁜 양말을 산다든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케이크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초콜릿 등을 자주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중년 남성들도 심심한 속옷 고집하지 말고 알록달록 예쁜 팬티 사서 한번 입어보자고요. 그런 작은 일탈이 주는 짜릿함, 그 기쁨 무시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야지 하면서 그 스트레스 꾹꾹 참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가까운 공원이라도 아니면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걷는 게 몸과 마음에 훨씬 이롭습니다. 큰 거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누리고 사는 게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네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사라.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이 회사 생활을 하루빨리 때려치우고 24시간 모두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궁극적인 이유도 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시간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첫째, 일을 질질 끌지 말고 가능한 한 즉시 해치우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쏟고, 세 번째, 사소한 일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치우는 것과 더불어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비효율적이거나 가치 없는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차라리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신 그 시간에 가족과 즐겁게 보낸다든지 절약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다루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 귀한 사람에게 투자하라.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이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은 사람에게 돈을 쓰면 자신에게 쓰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왜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복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한 사람에게 돈을 쓰면 행복해집니다. 자꾸 큰 돈 들여서 행복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감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올려놓는 것이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거품만 잔뜩 끼게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데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거품을 빼고 허풍을 없애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동받고 행복해집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행복을 사고 싶다면 첫째,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고, 두 번째, 적은 돈이라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 번째, 자신만의 작은 일탈, 기쁨을 위해 쓰고, 네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사고, 다섯 번째, 귀한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적은 돈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소소한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시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